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분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입니다. 네,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63세고요. 예. 몸무게는 163이고요. 키가 아, 163이시고요. 키가요. 예, 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는 43kg. 44kg이세요. 예. 예, 원장님께 어떻게 불편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예. 지금 하에서 힘을 마고 있는데, 예. 조금 막 하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러네.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요? 예. 예. 아버님 전에 뭐 크게 수술하시거나 편찮으셨던 거 예, 막, 그 뭐, 수술도 했, 가람 시술했고요. 아, 그러세요? 예, 가람 시술하고 체중이 한꺼번에 한 20kg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셨네요, 체중 보니까요.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큰, 그, 치료를, 큰 병을 일단 한번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좀 많이 소모가 되셨을 겁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셔도 아마 조금 좋아진 듯 하다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다시 또 돌아갔다가 또 치료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중이 44kg이시기 때문에 좀 많이 마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 일단 위기를 좋아지게 하는 약을 써서 체중을 조금 붙여야 돼요. 살하고 근육이 있어야지 척추를 잡겠죠? 지금 너무 체중이 내려가시면은 이 잡아주는 힘이 없어요, 척추를. 그렇게 말 하지 마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잘 드셔가지고 근육하고 살 인대가 좀 붙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간혹요, 그 암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한약을 먹지 말라고 이제 병원에서 간혹 말씀을 듣고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 치료한 다음에 한방 치료를 받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요즘에 참 많은데, 그 암이라는 건요, 한방에서는 암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 치료만으로. 그러니까 한방에서 암을 예전에 치료 안 했던 게 아니고, 적치라든지 징하, 이런 여러 가지 암을 치료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학이 워낙 수술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암 치료를 주로 이제 현대학에서 하게 됐죠. 한의학에서 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과 치료법이 엄연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암이 있으신 분들한테 써야 될 약제와 쓰지 말아야 될 약제가 엄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한방 치료, 특히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조리를 하신 분들 보면요, 위장 기능이 좀더 좋아지고 기력이 좀더 빨리 회복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으신 분하고 안 받으신 분하고 수술 후에 그 회복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네. 제가 지금 처음에 허리가 아파갖고 조용할 것 같고 다시를 잘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5분, 4분 사이에 뭐 내려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허리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는데 아마 5번 허리뼈가 잘 내려앉거든요. 거기가 아마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 쪽에 힘이 없을 가능성, 복근이죠. 배 쪽에서 잡아준 힘이 아마 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심에서 척추를 앞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배 쪽에서 잡아주지 못하니까 근육하고 인대, 복직근이 힘이 없으니까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한 치료를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요. 받으시면서 위장 기능 좋아지게 하면서 척추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좋아지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위장 치료, 그다음에 항암 치료 후에 쇠약해진 몸 보존하는 거, 보강하는 치료를 같이 해주면서 척추 치료 해주셔야지 배에서 앞에 허리를 잡아주는 복직근이 있거든요. 장요근이라든지. 우리가 허리 뒤쪽에 근육 힘만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배심으로 사실은
상당 부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일단 좋아지셔야 되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위장 기능 좋아지게. 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 예, 예. 그 찌침을 한 말입니까? 예. 허리가 막 잘릴 것 같이 아픕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몸이 지금 약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몸이 상당히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울리고 허리가 막 심하게 아픈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내부 오장육부부터 먼저 기력을 찾으시면 조금 통증이 덜해집니다. 예. 예. 네. 자부님 그 치료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좀 약물 치료와 함께 더 자세히 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